조이 차일드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긍정적인 태도를 나의 것으로 삼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긍정의 성품 리더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말, 생각, 행동을 선택하는 긍정의 성품 리더예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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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꼭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죄가 되셔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어려운 것, 힘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되실 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긍정의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일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란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를 얻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어려움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긍정의 태도를 가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적용할 긍정의 태도 연습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셔야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언뜻 보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고 그것을 위해 이 과정을 통과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 때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기쁘게 한다는 건 이것을 왜 할까?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위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일에 나의 부르심을 찾는 법 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알려줬어요. 나의 부르심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것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좋아하는데 또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그것을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이것은 뭐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아주 전문적인 것들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봐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때때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떤 것은 나하고 잘 맞고 쉽게 재미를 느끼지만 어떤 것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 그 능력을 찾아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건 하기 싫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도 즐길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삼을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최고의 뜻을 향해 준비되어 가고 전진하는 좋은 과정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기쁨을 선택하는 긍정의 성품 리더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 전진하고 준비되는 시간을 기쁨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태도로 해나가는 멋진 하루 보내요.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